아주 유명한 떡볶이 집이에요. 지금 멤버들이 앞에 카드가 넣어 있어요. 여섯 장 중에 다섯 장은 진실이라고 써 있거든요. 네. 한 장은 거짓이라고 써 있어요. 그래서 각각 카드 한 장씩 고른 다음에 진실 카드 뽑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얘기 다 진실로 해야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 카드를 뽑는 사람은 당연히 무조건 거짓말을 해야 돼요. 이제 과연 방탄소년단 거짓말 실력이 어떤지 기대를 할게요. 우리들을 잘 속여서 저희가 범인을 못 맞히면 떡볶이 상품권을 드릴 거예요. 자, 이제 그럼 카드를 한 명씩은 한번 뽑을까요? 뽑을까요? 그러면 다 같이요? 한 장씩. 자, 카드 다 골랐죠? 서로 알려줘도 돼요. 아, 멤버들끼리. 멤버들끼리 알려줘도 돼요. 누구 거짓 카드 골랐는지 얘기해도 돼요. 네, 공유해도 됩니다.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요. 근데 우리는 뭐 이야기. 아, 과해. 저희 진짜 여태까지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어요. 아, 진짜요? 여기. 그래서 무조건 진짜. 이길 거예요. 질문입니다. 네. 먼저 OX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나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한다. 我觉得自己长得很帅. 이거는 뭐? 뭐, 자, 네. 한 명씩. X. X. V. X? 아, 오케이. X? 오, 오케이. 오. 제이홉. 어, 저도 뭐. 어, 네. 오케이. 네. X? 야, 민망하네, 이거. 아, 자꾸 말이. 이게. 형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. 왜? 나 잘생겼어. 네. 자, 그러면 일단 정국 씨 왜 자기 아니라고 생각해요? 왜 잘 안 잘생겼다고? 이유 좀 말해주세요. 딱히 이유는 없고요. 딱히 이유 없고 그냥 제 얼굴이. 정국 씨 보기에는 멤버 중에 누가 잘생긴 얼굴이에요? 저는 뭐 다 잘생겼는데. 근데 뻔하게 이야기하지 마. 제이홉 제이홉 형 못생겼어요. 그래. 한마디 해줘. 아, 뭐야? 모르. 자꾸 신경 건드네. 아, 여기 없는 레몬 형이 잘생겼다고. 아, 똑똑하네. LA 있는 분. 어, LA 있는 분. 이대 형한테 잘 보이는 거구나. 아. 그러면 B 씨는요? 저는 잘생겼다고 아니라고 생각했었죠. 잘생겼다고는 별로 생각하진 않은데. 네. 그냥 완벽하게 생각한 거죠. 아니에요. 그냥 잘생겼다고 생각. 그렇게 너무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잘생긴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전 잘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. 왜 웃어요? 저랑 똑같이 생각하나? 슈가는요? 저야? 저는 제가 안 잘생겼다고 생각해요. 그냥 이렇게 거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왜 그래 불쌍하게. 아. 되게 시대를 잘 타고났구나. 시대를 잘 타고. 뭐 이제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90년대 후반이었으면. 그럼 슈가 씨는 생각했을 때 네. 어떤 얼굴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? 저요? 뭐 예를 들면 원빈 씨라든가. 아. 전 되게 남자답고. 남자답고. 나랑 친한 네. 니가 나한테 얘기한 거야. 아니, 원빈 얘기하기 잘했어요. 아, 좀. 아니, 신경 쓰지 마. 되게 좀 남성답게 생긴 스타일 되게 좋아해. 막 수염 있고 막 마초 막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는데. 좀 까맣고 막 그런. 에릭 선배님. 예, 약간 뭐 에릭 선배님이라든지 약간 차승원. 예, 막 차승원 선배님. 아, 남자다운.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키도 큰 것도 아니고 수염도 안 나거든요. 그리고. 저는 평소에 제 얼굴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. 이 형은 진짜 막 되게 잘생긴 배우 옆에 가야 돼요 정말. 아, 그래야지. 못 듣겠어요 이제. 우리 팀 사이에 있으니까. 네. 이렇게. 네. 우리 뭐 그냥 우리들 사이에 있으니까 아, 저 형이 잘생겼구나 하는 거지. 원빈이라든지 이제 뭐 장동건이라든지 중간에 가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. 어머. 근데 그분들 만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. 그렇죠. 그러면 팀에서 만약에 외모 순위를 뽑는다면 자기가 몇 위인다고 생각해요? 저는 1위라고 생각해요. 오! 나도 우리 팀 1위라 생각해. 왜 웃어 너? 아이고. 너 되게 형 무시한데? 아이 그냥. 네. 아, 진짜. 자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제이홉 씨도 잘생. 저는 뭐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이 분위기. 근데 형이 이 분위기 뭐야? 형이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. 근데 형이 아무도 좋아지지 않으니까. 아니 원래 형이 평상시에 얼굴로 원래 그런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. 아, 왜요? 네, 왜요? 저요? 원래 정말 잘생겼는데. 아니 진짜. 근데 진짜.
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이에요. 어. 네. 진짜 잘생겼어요. 그 중간 뭐, 뭐 중간 왜요? 중간에 지금도 잘생겼어요. 아, 지금도 잘생겼어요. 잘생겼지. 아, 근데 내가 세월이 중간 뭐 생기는지 되게 궁금하다. 아니, 예전에 그 음악 방송 나간 게 있어요. 어. 연습 때 네. 이제 조건 형님 우리가 같이 피처링했었는데 애니멀. 그때 보면 이렇게 뭐 매니저 형이 이렇게 생각했더라고. 우리 회사 있어도 되나? 약간 이럴 그때보다는 약간 좀 아 민망하다 덜하긴 한데 이 분위기 되게 민망하네요. 네, 피하고 싶다. 네네 저희가 생각한 거에서도 호병 잘생겼어요. 네 진영 다음으로 잘생겼어요. 진영 다음으로 잘생겼다고 생각. 다음으로? 네. 다음으로? 근데 다음으로? 진영이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잘생겼다고 말하긴 하기 때문에 네. 저희 다 너 거짓 뜬 거 아니야? 야, 너 오늘따라 되게 말을 되게 많이 더듬는다. 왜? 비야 말 많이 하면 티 나. 오. 오. 그러면 자 마지막 막내? 지민 저는 뭐 막내가 매일 잘생겼다고 하기 때문에 네 맞아 못생겼어요. 왜 이렇게 까요 얘를. 그래도 조형보다는 잘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 맞아요. 저희도 최하위권 달리고 있죠. 그러네요? 시끄럽죠. 아. 오늘따라도 뭔가 말 좀 여기 되게 잘하는 여기 것 같은데? 둘이 좀 말 많아진 것 같아요. 어제 잠을 많이 잤어요. 네. 내가 뭐가 대충 알 것 같아. 아 진짜요?